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갑자기 눈이 떠져서 집에서 혼자 커피 두 잔을 내려 마시고 막 이것저것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져서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산을 썼는데도 다리에 다 비가 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걸어가보고 있습니다. 와, 옷 젖어도 되는 옷 입고 나오긴 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엉덩이 쪽이 다 엉덩이까지 다 비가 막 젖고 있는데 비에 젖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정말 이 기분이 참 더럽군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건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와 우산이 뒤집어질 뻔했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가. 집에나 있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다 바람까지 부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오늘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되게 조그만한 카페를 가보려고 해요.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던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게 묻어있다니. 이게 뭘까요? 긴가? 저는 이곳에서 지금 베이글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와, 그런데 따란, 이렇게나 멋들어진 라떼아트를 해줄지는 몰랐습니다. 와, 그럼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죽여주는구만요. 와, 티나 베이글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뭐 메뉴에는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참치랑 이 파란 거랑 빨간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네요. 와, 정말 심하게 맛있다. 심하게 맛있어. 여기가 이렇게 납작한 베이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 캄포스 커피를 쓰는 것도 그렇고 저쪽 그 저번에 제가 갔었던 그 베이글이랑 커피 파는 그 집이랑 너무 컨셉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심하게 맛있다. 심하게 맛있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냐. 아니, 그렇게 미친 듯이 비 오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비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조금 오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이 카페를 인스타에 검색해봤는데 똑같은 이름의 그 베이글 팔고 캄포스 커피 파는 카페가 본다의 정선에도 있다고 뜨네요. 아무튼 저는 베이글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데가 집 근처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택배가 두 개나 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집이 보여서 빵을 하나 사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빵을 사와서 나왔습니다. 아니, 비가 그친 줄도 모르고 우산 쓰고 나왔다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또 우산 뒤집힐 뻔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베티스 버거가 생겼나 봅니다. 아, 정말 좋구나, 좋아.